한국인을 위협하는 갑상선암.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에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암으로 판명이 됐는데. 갑상선암을 이겨낸 빨간색의 비밀은?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다가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따로 돈을 벌고 계신 분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거 무슨 찬지 아세요, 이거? 콩이잖아, 콩. 이게 콩이라고요? 짜잔! 오, 뭐가 달려있네? 네. 오, 이거 콩이잖아요. 작두콩입니다. 억대 매출을 내는 황금 작두콩, 시골에 산다에서 만나봅니다. 목포의 보석 같은 섬 달리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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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다. 아, 이게 모아가구나. 겁나게 맛있어요, 참말로. 아삭아삭아삭. 백살이. 백살. 섬마을의 특별한 잔칫날까지 여행의 고수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여행의 고수, 오늘은 전라남도 목포로 떠납니다. 이른 아침 도착한 곳은 배들이 모여있는 여객선 터미널. 여행의 고수. 아, 오늘은 우리가 지금 목포로 왔는데. 뭐요? 어. 여기 배 타는 데인데, 오빠? 어, 이게 또 뭐지? 뭐야, 이게? 달리도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달리도? 달리도 달려야 되는 거. 이게 뭐야? 100? 이게 지금 섬지도예요? 네. 100. 웬 숫자가 100도 있고, 어. 3도 있고. 이게 누가 그린 것 같아. 그러게요. 강상나무가 어디쯤 있겠나요? 중간에 가죠. 중간에. 이쯤에. 300이라고 쓰세요. 예, 예, 300이라고 그러면 쓰도록 할게요. 예. 거기는 3이라고 쓰세요. 예, 3. 여기는 100이지. 예, 예. 예. 아유, 수수께끼 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상현 씨가 이것 보고 여기 잘 찾아올 수 있을까? 달리도 주민들이 보낸 지도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 달리도는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장수 마을입니다. 클라리 씨, 이상희 씨, 달리도로 놀러 오세요. 달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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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목포항에서 하루 4번 운행하는 달리도 행패를 타고 25분을 달려 도착하는 섬 달리도. 좋다. 여행의 고수 환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도 받아 보셨어요? 네. 지도. 예. 네. 네. 저희가 지도를 받았는데 지도 보고 찾아가기 너무 좀 힘든데요, 이게. 이게 네. 나는 여기 토박이고 네. 또 우리 해설사 김대국 씨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자세히 설명을 잘 해드릴 겁니다. 이야, 해설사님도 자, 계시고. 그렇지, 네. 그렇지. 토박이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네. 오, 잘 만나네요, 우리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달리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달리도가 예. 아,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예. 국제 슬로우시티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 유일하게 70년 초에 머물러 있는 섬. 사람도 머물러 있고 예. 오늘 문화 자체가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리지만 평화로운 곳. 휴식과 낭만이 있는 섬 달리도. 곳곳에서 옛 정취가 느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나무 하나. 오메. 와, 나무 봐봐요. 엄청 크네요. 나무야 뭐야, 진짜. 오, 자이언트 나무네요, 아빠. 아,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의 저 수호의 신이고 네. 또 보호수 겸 당산 나무예요. 나무 수종은 팽나무고 약 300년 됐어요. 와. 오, 어, 오빠, 어. 아까 TV에서 300년 있잖아, 300. 아! 300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맞아요. 300이 300이구나. 예, 예, 예. 어려서는 정신없게 저까지도 막 나무 타고 올라다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어릴 때는 또 아버님의 놀이터였고. 그렇죠. 또 마을들을 예. 지켜주기도 하고. 또 마을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소원이 뭔가요, 그랬지? 저는 시청률 대박 해놔주세요. 계속 차로 하고 싶으니까. 나도 똑같은 소원인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신대동 여지도 여행의 고수가 나무 나이처럼 300년간 그치, 계속 그치. 되기를 바라면서 어.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바라겠습니다. 달리도를 지키는 당산나무에게 정성스레 소원을 비는 여행의 고수. 간절한 바람이 곧 이루어지겠죠?
여기가 우리 바닷바람을 맡아가면서 지나가는 해안로 둘레길이에요. 아, 진짜 바다도 볼 수 있고, 이, 어? 산책도 할 수 있고. 어, 좋네. 엄청 좋지요. 네. 푸른 숲과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그림 같은 섬 달리도. 특히 이곳은 목포로 가는 중요한 관문 때문에 섬을 오고 가는 배들로 진풍경을 이룬다고 합니다. 오, 오빠 여기 어디지? 어, 여기 보니까 달리 분교. 아, 여기가 초등학교인가 본데? 어, 학교? 어. 어, 그러네. 와, 운동장도 있네요. 어, 운동장. 어, 오래돼 보이네. 근데 학생이 있나, 여기에? 젊은 사람이 못 봤는데? 어? 잠깐만. 저기 학생들 아니야, 저? 아,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방학이라 학생들이 안 보이는데. 학생들은 네. 애들 둘이 전부입니다. 중년 네, 아, 둘이 네, 학생이에요? 네, 할머니 한 분하고 네. 지금 입학하셔가지고 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섬 나와있잖아요. 맞네. 아, 학생이 세 명이구나. 네. 할머니 학생이 한 분 계시다는데 네. 1학년이요? 네.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올해 84이시고요. 애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싶으시고 내년에 또 6학년이 또 나가고 그러면은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주 양 여기서 학교 다니는 거 어때요? 친구들 옆에서 심심해. 그럼 여기 학교 다녀서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공기요. 공기? 아, 여기가 공기가 좋아가지고. 야, 애들이 벌써 공기 좋은 거야. 야, 달리 초등학교 보니까 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네. 뭐 학생 많이 없으면 굉장히 정겹고 그러네요. 네. 아, 다음에 왔을 때 학생들 네. 더 많아져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달리 분교를 꿈꿔봅니다. 아, 이게 또 지도를 보니까 이게 백이 뭔지가 그러게, 백 옆에 또 과일도 있네. 과일하고 무슨 백이 연관이 있나? 그러게요. 어, 저쪽에 뭐 과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일 따고 계신 거 아닌가, 저기? 아, 그러네. 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지금 여기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작업이요. 무화과? 무화과? 예. 아, 이게 무화과구나. 예, 예. 아, 지금 무화과 수확철이에요? 예. 9월, 10월 이제 아주 계속 나와요, 무화과가. 어떻게 다 그냥 아마 타는 돼요? 아니,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응. 오, 없네. 오, 저 끝내. 겁나게 맛있어요, 차발로. 와, 진짜 잘 익었다. 색깔 봐, 색깔. 와. 오, 향이 강하네. 오. 이게 변비에 좋고, 암에 좋고. 달아요. 와, 맛있죠? 바삭바삭바삭바삭. 어머니, 여기 무화과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무화과는 다 맛있지라. 우리 무화과는 더 맛나다, 요거로 벨라더. 바다 여 해풍이 네. 바다 짠 바람이 올라오니까. 아~ 바다가 여 가깝고 네. 이 짠 바람이 올라오니까. 어머님이 키우신 거예요, 무화과? 아들이 그거 며느리가 키웠지. 아, 여기 아들이고 네. 며느리예요? 예. 네. 요거 그림은 봤는데 네. 그 지도에 백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 우리 어머니가 백세시거든요. 어? 네? 백살이. 백살? 진짜? 백살, 진짜. 야, 아가씨 같아요, 엄마. 아가씨 같아? 네. 아이, 피부가 밝으시네. 아이고, 이쁘다. 내일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 오셔요. 아. 장치하려고. 내일이 내 생일이요. 아, 내일이? 백살 먹은 남 생일이요. 아이고. 야, 그러면 생일 때 우리도 준비 좀 그치, 하고 같이 그치. 거들어 드리면 되겠다. 그치. 음식 재료를 구하기 위해 바닷가로 이동했는데요. 어머니. 예. 여기 바닷가에 창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건 요거 긁어놨어요. 이것이 바옷이라고. 네, 바위 옷? 어, 바위 옷. 아, 바위가 옷을 입고 있다가. 어, 네. 그래갖고 이걸 긁어다가 네. 휘쳐서 이렇게 무가득히 고아. 묵? 응, 도토리 무가득히. 오. 알았지? 먹는 거예요? 어, 먹는 거요. 신기하네. 응, 이것이 당뇨에 그렇게 좋대. 담? 오늘 바위가 부끄러워지겠다. 옷을 싹 벗겨버려. 그러네. 아, 바위야, 미안하다. 아이, 아이. 옷을 싹 벗겨버려서 쓸게. 조금만 벗기면 돼야. 여기도 요거. 이거 아니에요, 엄마? 다 기계. 다 기계예요? 어, 어머니는 무슨 도구가 있네? 그럼. 와, 전복 껍데기. 네. 애써. 아,
자, 똥으로 긁으면 되네. 머리카락처럼 많이 나와있네. 그랬네요. 순식간에 이만큼 했어. 바다에 나오니까 바로 잔거리가 엄청 많아요. 잔거리가. 그러니까 목포에 가면은 무엇을 사냐 하면은 돼지고기 같은 거. 그러고 이거는 자연 우리가 다 해다 먹어. 아, 예전부터 그럼 여기 달리도 사람들은 이거 바위 옷을 해 드신 거예요? 응, 그렇게 건강해. 와, 건강해요? 응,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100세예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 어? 아빠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 잡는 거야. 개? 찌개찌개 개? 어. 오! 오! 고기다. 오, 오빠 우리 또 해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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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두 마리! 어. 두 마리네! 두 마리! 오, 방금 잡았네, 오빠. 야. 겨울에는 추우니까 가만히 있어. 아. 지금은 따수니까 나보다 더 빨라. 아. 오, 찜찜. 아, 근데 요 개로 뭐 해 먹는 거예요? 갈아서 개 쪽국을 해 먹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음식인데. 없이 어려울 때, 홍고개 때는 여름철이면은 흑고추 갈아서 밥 맛을 밥 먹으면 제일 맛있어. 자, 하나, 둘. 우와! 하나, 있어요? 우와!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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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초대형, 초대형! 온통 끝내? 우와, 이건 아버님 쪄먹어도 되겠는데요? 야! 야, 역시. 대왕계라고, 대왕계. 나오니까 창거리가 진짜 많네. 멀지. 아, 여기가 어머니 댁이세요? 예, 예. 집에 뷰가 엄청 좋네요, 엄마. 해 뜨는 거 다 보이네. 이거를 여기다 놓고 빠야 돼. 갈아야 돼. 아, 밥도 있네요? 응, 밥도 넣어야 되고. 그러고, 마늘, 요. 어떻게 쳐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 얼마나 맛있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오. 옛날에 이렇게 해 먹었어. 옛날에 이렇게 해 먹었지. 이거는 우리 조선 간장 집에서 장 담아서 한 거. 예, 진짜 간장. 벌써 향긋 나네, 엄마? 옛날에 이거 줘서 때 이렇게 맛을 찍어. 잘한다. 이렇게 아지 사람 줬어. 음악 듣고 이렇게 힘든 것도 몰라. 나하고 살까? 가지 말고? 아, 그 여기 총각에서 엄마? 응? 총각에 있으면 총각 없어. 아이, 총각 없으면 안 되죠, 엄마. 그럴까? 총각에 있고, 이것도 많고, 나는 이거 좋아요, 엄마. 그러지. 그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지. 엄마도 좋아하지. 그럼, 나도 좋아하지. 엄마랑 나랑 닮은 것 같아요, 그죠? 엄마와 딸. 다 됐어, 이제. 다 됐어요? 아유, 잘한다. 아유. 손 아프다. 손 아프지. 네. 옛날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먹고 살았어. 힘은 들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맛있어. 그렇지. 힘든 절구질 끝에 완성된 단리도의 별미 개젓국입니다. 와, 이야. 맛있겠다. 너희 아까 저희 바다에 다시 잡아온 걸로 만든 거예요. 예. 다시 봐. 이게. 이게. 예전 봐. 오, 색깔 좋다. 이걸 밥에 싹 비벼갖고. 우와. 이 밥도둑이네, 이게. 우리 먹던 간장게장하고 또 맛이 다르네. 요거는 무슨 고기예요? 그것이 돔. 돔이고, 요거는. 아니, 밥 없으면 너랑 안 먹거든? 어때? 아버님이 나가서 고기도 잡으시는 거예요? 이 아래 바다에다 붙여놓으면 가까우니까. 물이 몇 시에 쓴다 그러면 자다가도 나가서 딱 하고. 아,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할머니 잘 드시네요. 야, 오늘 진짜 잘하시네요. 생선 꼬랑대기 딱. 오! 피쉬하고. 야, 역시 그것도 오래오래지만 이렇게 잡은 거지. 그러지. 식사를 잘하시니까. 아유, 맛있게 드시네. 어떤 반찬 좋아해요? 고기! 거기까지 맛있게. 아빠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마포 석현동에서. 석현동에서. 일 이사 왔지? 백돌 공장 크게 했었어. 벽돌 공장. 그러다가 백돌 공장이 그냥 갑자기 수석잡은 바람에 김도 했었고 김. 염전도 하고 염전. 초밥농사 해가지고 여기서 뗏막, 뗏막으로 조금 막노 조금 목포까지 끌고 와요. 뗏목으로? 뗏목. 수박 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화과 농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만일에 한번 봐줘. 팔간도 이거 되겠어, 팔간도. 8관, 목이 8관. 여기서 걸어서 대머리 가자. 그래도 일방에서 죽도 나네. 골병도 안 들고.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던 젊은 시절.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0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장성한 자손들이 김현심 어르신의 보람과 행복입니다. 어머니, 내일 100번째 생신이니까 저희가 같이 또 도와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요? 네. 같이 오셔서 늘 도와주시오. 알겠습니다. 김현심 어르신의 100세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쩐 일로 얼른 오시오.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침일찍? 잔치한다겠네요. 아이고, 도와주러 오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잔칫날 빠지지 않는 수육이 맛있게 삶아지고 생선 구울 준비도 완료. 어, 이걸 통째로 구워요? 예. 이 큰 거를? 예. 왔다. 이건 원래 이렇게 구워요. 아, 원래 이렇게 굽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고기예요? 장대요. 장대. 이거는 돔. 돔. 여기 100세까지 저기 할머니 사시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보기죠. 아. 장수하셨어요. 여기는. 아이고 잘하고 자유자들게. 78세 아들이 직접 잡아온 생선도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집니다. 햇빛에 바짝 말린 바위 옷은 걸쭉해질 때까지 푹 끓이는데요. 미역국처럼 생겼어. 이렇게 박해야 돼. 이것이 힘들어. 이것이 네네네. 지금은 죽이어도 네. 이것이 얼면은 우무가 돼버려. 달리더의 별미 바위온 묵 완성. 오, 제일 가죠. 이쁘지. 네. 완성된 묵은 곱게 채 썰어줍니다. 오늘 할머니 희생신데 기분 어땠어요? 좋지. 100세 동안 사실 때 얼마나 못했는데 그 어머니 일생에 한 번인데 자식들이 잘 모셨으니까 더 건강하죠. 가진 양념으로 무쳐내는 바위온 묵. 잡채 같아요. 잡채. 잡채. 며느리의 손맛이 담긴 바위온 무침 완성.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특별한 선물. 바로 백설기로 만드는 백세 잔치 떡 케이크입니다. 이게 또 뭐예요? 시리핀다고. 여기 김 안 세워. 김생원을 안 되거든요. 이제 많이 근데 발라야 돼. 꼭꼭 꾸며놔야 되겠다. 정성을 가득 담아 맛있게 익어가는 백설기. 오메 백설떡 가졌네. 야, 케이크 잘 나왔네. 그래요. 잘 나왔어요. 오, 비싼, 엄마랑 같이 했어. 비싼 빵집 케이크보다 그치? 훨씬 푸짐하네. 서툰 솜씨지만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만드는 생일 케이크. 야, 이쁘다. 와, 잘 만들었다. 케이크에 백을 새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오. 케이크를 중간에 넣고. 자. 전라도 잔치에는 홍어가 빠지면 안 돼. 야, 또 무화과를 재배하니까 무화과가 이쁘게 올라왔고 진짜 잔치상이네. 주민들과 함께 정성껏 차려낸 생일상까지. 100세 생일잔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등장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차려보니까 새색시 같으시네요. 아이고, 곱다 고와. 아이고, 고와라. 그럼 이거 촛불을 켜고 어머님 생신 축하 노래. 자, 꽃이 펴질 거예요, 이제. 우와! 자, 하나, 둘, 셋, 넷.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어머님하고 아드님하고 며느리 세 분, 세 분이서 같이 끄세요. 하나, 둘, 셋. 같이, 같이. 와, 어머니, 오늘 이렇게 100세 생신잔치 하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생각도 안 먹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내가 근데... 오늘까지 살 줄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몰랐어요. 이제는 이제 불고 살랍니다. 따로 또 준비했네. 100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야, 이것도 애주가 따로 또 준비했네요.
제가 살면서 백세 드신 분은 처음 보았어요. 앞으로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백세 생신을 축하드리며 사랑합니다. 세상에 고마워라. 잔치 음식은 함께 나눠 먹어야 제맛.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 그야말로 꿀맛. 온 마을이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 너도 잘 익었나? 나도. 아이고. 얼마나 먹으든지 많이 먹어서.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준비한 특별 선물이 등장하는데요. 어메 버신 뱃기라고? 아, 어메. 발사까지 주려고 하시나보다. 기왕이면 나도 잘 찢지. 내 다리 놈 가동께 바통이나 같은 발이네. 참말로. 시원하시죠? 너무 감사해.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아버님 이제 자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야죠. 자주 시켜드리든지.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들. 네 아들 때문에 누가 그러는가. 아이고 어머니 백세 생신 잔치를 맞이해서 저희가 뭐 선물은 못 준비했고 글라디스랑 저랑 축하 공연 한번 할게요. 그래. 아들 딸 많아요. 손주 손녀 많아요. 정손주도 있고 증손녀도 많지요. 하나 둘 셋 웃음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 100살에 처음 이런 재밌는 걸 봤어. 다 같이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찍을게요. 이렇게 하고. 근데 갑자기 벌렁벌렁하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현심 어르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법을 찾아가는 시골에 산다. 오늘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떠납니다. 또 선선한 알고 진짜 이제 가을인가 봐요. 아, 근데 차 맛있다. 향도 뭔가 달콤하고 무슨 차예요? 지금 드신 차로 네. 돈을 벌고 계신 분이 오늘 주인공.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럼 이대로 들고 가야겠네. 분위기 잡을 그럴 시간이 없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 찾으러. 어? 누구시지? 같은 차인데 이거? 어? 여기 주인이. 네. 앉으세요. 앉아요? 일단 저. 이거 만드시는 분 이걸로 돈 버는 분 찾아온 건데 전? 전데요. 이걸로 돈을 버신다고요? 네. 지금 그냥 앉아서 차를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 한 잔 하고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차 마셔요. 단번에 만난 오늘의 주인공. 반가움에 잠시 티타임을 즐겼습니다. 이제 다 마셨으니까 네. 우리 옷 갈아입고 가봅시다. 아니 근데 이런 데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따라오세요. 자, 짜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게 없는데? 과연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이게 뭐예요? 어, 뭐가 달려있네? 네. 여러분은 혹시 아시겠나요? 어? 짠! 이거 콩이잖아요. 작두콩입니다. 작두콩. 아, 와, 근데 이거 엄청 크다. 이 작두콩으로 연매출 1억 4천을 벌고 있습니다. 작두콩으로 꽃길 인생을 걷는 홍여신 씨. 여기 지금 이 농장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200평 정도. 1,200평이나 돼요? 네.
지금 요즘이 수확철이에요? 그렇죠. 8, 9 이제 남부지방이니까 10월까지 갔네. 10월까지. 네. 어떤 거를 수확해야 돼요? 좋은 작두콩이 있는 거예요? 콩이 생기기 바로 직전 요 배가 살짝 나올 때 2cm 안 넘어가는 이 두께가 가장 약성이 좋을 때입니다. 아, 2cm 정도? 네. 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께가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네. 작두콩으로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콩이 자라기 전 수확해 그 껍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너무 커버렸어요. 아, 큰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네네. 보시면 오, 알이 있는데? 네, 콩알이 벌써 생겨버렸잖아요. 수확해서 콩알로 이제 여러 가지 해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지금 이거는 알이 없는 것들을 네, 골라야 되는 거고. 알이 생기기 직전에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배가 나올 때 그때가 아~ 제일 약성이 좋을 때예요. 처음 맛은 약간 좀 새콤, 시큼한 맛도 났다가 끝맛은? 씹으면 씹을수록 달달하네요. 고소하고. 그치? 알을 쓰는 게 아니라 작두콩 자체를 쓰는 거구나. 네네. 배를. 와, 이건. 오, 이리타 2피까지 많이 늘었고. 여기에서 수확되는 작두콩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수확량이요? 한 3, 4톤씩? 이거 그러면 하나에는 얼마예요? 가격을 치면? 한 500원 하려나? 500원? 가서 세척하고 덕금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가격을 좀 매기기가 어렵구나. 그렇죠. 이거 자체를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원래 농사를 지셨던 분이에요? 아니죠. 귀농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만 4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그 자영업을 하다가 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좀 공기 좋고 물 좋은 전남 강진으로 귀농을 하게 되었어요. 비염이 먼저 오더라고요. 비염이 오면서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아토피가 같이 오고 한 10여 년을 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오랫동안 피부염으로 아픔을 겪었다는 주인공.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아 많이 고생했다는데요. 그 염증을 치료해주는 작물이더라고요. 유기농 수업을 계속 배우러 다니다가 자격증을 둘이 취득을 하고. 둘이? 네, 신랑이랑. 아, 남편분 같이 하시는구나. 네네. 남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혼자 이걸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짱가처럼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요? 불러봐, 이거 어디 계시는 거야? 돌쇠야! 어디에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 어? 어디야? 아, 돌쇠예요? 네.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이구. 야, 이거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야, 네, 오늘. 야. 같이 그때 귀농을 해서 처음 농사를 지으셨던 거예요? 저도 뭐 사과 한번 들어본 적 없는 농부 아들이 아니죠. 정말요? 네, 근데 어쩜 이렇게 자연스러우시지? 저도 놀라워요, 저도.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평생 삽질 한번 해본 적 없다는 남편. 귀농은 더욱더 꿈꾼 적 없었다는데요. 내려오자마자 다작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것저것 막 했는데 2년 정도는 저희가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라비올라라고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다 고사시키고 뭐 마키베리라는 걸 또 했는데 그것 또한 또 바로 다 죽이고 완전 바닥까지 갔죠. 뭐 초기 자본들은 많잖아요. 뭘 작물을 심더라도 어쨌거나 모종값, 종자값 뭐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로 좀 다투기도 했죠. 뭐 이렇게 크게 벌렸다가 두 번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이제 손해를 보니까 왜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 대립이 좀 있었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선택한 귀농. 그러나 마음처럼 되지 않는 농사로 처음 2년간은 갈등을 겪었다는데요. 그러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작두콩 재배에 도전. 피나는 노력 끝에 억대 농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만 갈까요? 가도 돼요, 이제? 네. 오. 여보, 이제 가요. 확실한 돌쇠가 있으니까 저는 뭐 가자. 일할 게 없네요. 면을 좀 있어야 돼. 이거 바로 여기서 네, 바로 세척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또 생활 먼지가 있으니까 깨끗이 세척을 해야죠. 올리기만 하면 돼요? 올리고. 건조 작업 전 세척은 필수. 맑은 차를 만들기 위한 사장님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옷을 입으세요? 네? 이제 커팅할 땐 입어야 돼요. 이제 커팅 작업을 할 거예요. 네. 머리카락이 최대한 네.
완전히, 안 떨어지게. 네. 세척을 마친 작두콩은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요. 균일하게 자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차라는 거는 네. 참 맛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차 향이 달라지니까 과감하게 떼주셔야 이런 거 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납작한 것도. 좋은 차 맛을 내기 위해 속이 빈 껍질은 일일이 다 골라낸다는데요. 사장님만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게 들고 오셨어요. 아, 바로 이렇게 건조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닭두콩 주 성분이 단백질이 거의 90% 이상이다 보니까 변질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건조를 한다는데요. 이건 이제 건조하다 된 거? 네. 야, 향이 꺼내는데 되게 고소한 향이 나네. 바짝 건조된 소리 들리시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서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주문이 오면은 그때그때 로스팅해서 회가 나갑니다. 건조된 작두콩은 약 30분간 로스팅 작업을 하는데요. 커피도 마찬가지로요. 얘도 바로바로 로스팅해야지 제일 맛있어요. 아, 향이 너무 좋아요. 이제 다 덮어진 것 같아요. 로스팅 끝! 작두콩을 로스팅하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한 사장님.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억대 분홍이 된 건 아닐까요? 작두콩을 재배를 해서 네. 다 이렇게 차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몇 그램을 담는 40g이고요. 40g을. 네. 이거 하나의 가격은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소비자가 6,000원씩이에요. 6,000원? 네. 이렇게 하나에? 네. 작두콩차 이거 만드는 과정도 보통이 아니고 저 혼자만 맛보자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쏩니다. 쏘요? 쏩니다. 진짜로요? 네. 한 몇 분한테 좀 선물로? 5분 할까요? 5분? 오케이. 와, 5분 좋습니다. 5분께 작두콩차를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사장님, 쏩니다. 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보이겠지? 비법은 언제 알려주는 거야? 일만 시키고. 태욱 씨. 이런, 내가 이제 드디어 비법을 가르쳐. 비법 진짜 알려줘요. 가요. 야, 여신님이 일만 시키고. 진짜 비법이죠? 아, 진짜. 드디어 비법을 이게, 알려주신답니다. 지금 자, 끌려가는데. 자. 오, 뭐야, 잘 올라요. 우와! 저 지금 기운 없다. 이거 해주시려고. 장어 구이. 이건 작두콩한테 줄 거예요. 저도 안 주시고 작두콩한테 이걸 준다고요? 나도 양보해요, 작두콩한테. 이게 몇 마리예요? 50kg를 맺는 겁니다. 50kg? 그리고 정체모를 무언가를 섞는데요. 이것도 뭐야? 이게 이제 당밀입니다. 당밀? 유용 미생물. 미생물? 네. 작물이나 사람에게 이로운 종합 미생물 균이가 다 들은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작두콩에서 뽑은 엑기스입니다, 이게. 모든 작물이 네. 자기 몸에서 나는 거를 사용해야 최고입니다.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천연 액비를 만들었었어요. 통이 많네요. 저희 폼을 장어입니다. 아, 여기가? 네, 네. 비법은 장어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분 액비예요. 무슨 뼈예요? 소뼈. 영양 가득한 골분 물거름으로 작두콩 생장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이게 뭐냐면 미생물들이 한 기본적인 효모입니다. 그리고 쑥, 어성초 등을 이용한 천연 물거름은 벌레를 내쫓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통으로 1년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경비 쪽에서도 한 30-40%는 더 절감이 됩니다. 장어, 약초, 소뼈를 이용해 만든 물거름을 작두콩 밭에 뿌려주는데요. 영양 보충과 병해충 방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비교적 편하게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천연 발효 액비를 만들어서 줌으로써 이 애들이 병해충에도 강해지고 수확량도 한 30-40% 늘어났고 또 매출도 20%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겨 좋은 결과도 내는 듯했습니다. 태욱 씨 수고 너무 많으셨으니까요. 네. 한잔하세요. 야. 로스팅한 차. 오늘 딱 로스팅한. 네. 이 차가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근데? 작두콩으로 만든 빵이에요.
작두콩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부부. 작두콩이 주는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작두콩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 네. 제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면서 새로운 출발이면서 작두콩의 어떤 인생을 걸고 싶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시골에 산다는 계속됩니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기적의 건강밥상은 강원도 횡성군으로 건강 비결을 찾아갑니다. 현대인을 위협하는 갑상새마음. 대한민국 암 발생률 3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발병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갑상새마음으로 진료받는 환자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에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암으로 판명이 됐는데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진행된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폐나 뼈에 전이가 많이 되는데요. 굉장히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색을 먹고 또 먹으며 갑상새마음을 물리친 여자가 있다. 제 건강 비밀을 알고 싶으시면 이 그림을 보고 찾아오세요. 암을 이겨낸 빨간색의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건강 고수를 만나러 온 강원도의 한 마을. 이제 가을이 올 모양이네요.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예. 이 여기 나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야, 잘 그렸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의지를 불태우며 찾아가고 있는 그때. 오, 찾은 것 같아. 여기 다리. 저기 전봇대도 있고 뒤에 집. 다리 건너 산 아래 집까지 정말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그림 속에 있는 집을 찾아왔어요. 아, 저희 집 맞습니다. 이 그림 그리신 분이 네. 오늘 건강 고수라고 제가 듣고 왔거든요. 네. 혹시?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가 지금은 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갑상새 마음을 이겨낸 오늘의 주인공 노인숙 씨.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그녀의 삶에 소리소문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 증상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증상이 저는 딱히 없었고요. 우연히 발견을 해서 예, 거기서 이제 조직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갑상선 암으로 이제 판명이 난 거죠. 아. 도시 생활에서는 그 생활 습관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또 음식을 제가 인스턴트 이런 걸 많이 먹었었어요. 아. 외식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정신없이 바쁜 도시 생활로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던 노인숙 씨. 그 결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 묵묵히 서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 저의 남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귀농을 하시는 게 지금 네. 나이가 아주 많나 보이진 않는데 쉽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농촌으로 가서 건강한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 하고 같이 설득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항상 건강할 줄 알았던 아내에게 찾아온 갑상새마음. 남편 원홍 씨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귀농을 결정했습니다. 귀농 후 그녀는 어떻게 건강을 되찾은 걸까요? 저희 집입니다. 와. 귀농하기 전에 컨테이너하우스를 이렇게 갖다 놨다가 예. 한 3년 정도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귀농하면서 이거 다시 허물고 짓기가 바꿔서 정이 들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천장이 네. 조금 낮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여기도 예쁘다. 아, 작업실이라 좁습니다. 여기, 아, 여기가 그림 그리는 작업실이에요? 네, 네. 저는 주로 이런 인물을 그리는 인물화 작가예요.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요. 네, 그렇게 여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네. 혹시 실질적으로 좀 건강을 챙기시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제가 직접 키운 건강한 여드름의 야채들, 아. 뭐 과일들 이런 걸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건강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게 있다는데요. 이 장독은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된장. 그 옆에는 이거요? 된장을 네, 하기 전에 뽑은 간장입니다.
오, 간장. 네, 이게 뭐 사람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아야 좋은 간장이라고 하는데 막장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막장 담가 먹거든요. 막장. 네, 막장은 간장을 안 빼고 메주를 직접 넣어요. 그냥. 이게 네. 그럼 오리지널 콩이네. 그렇죠. 고추장은 어디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만드는 고추장이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는 여기 조금 담아놨습니다. 이게 고추 이게 고추장이에요? 아유, 보기는 이래도 맛보시면 깜짝 놀라실 아이고. 겁니다. 건강고수가 자부하는 고추장 맛이 궁금한데요. 아니, 일반 고추장 맛이 아닌데요. 특별한 고추장의 식자재는 무엇일까요? 와, 이게 뭐예요? 토마토들이에요. 토마토. 네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네. 먹었던 그 고추장? 네. 고추장에 이 토마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토마토를 넣어서 만든 고추장입니다. 갑상선암 네. 수술하셨다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챙겨 먹는 편인데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토마토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이겨낸 비결은 바로 토마토.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라이코펜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성분은 이 항산화 작용에 좋아서 노화를 억제한다거나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암 걸리셨다 하셨잖아요. 네네. 재발을 네. 막는 데에도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먹고 있었네요, 제가. 예, 그렇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의 항종양 활성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흑토마토라는 토마토인데요. 예. 노란 방울토마토예요. 노란 방울토마토. 예. 보통 드시는 예. 빨간 토마토입니다. 아, 너무 예쁘게 잘 익었죠. 그러네요. 일상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채소지만 그 효능이 뛰어나 종류별로 토마토를 활용해서 먹고 있다는데요. 먼저 일반 토마토를 손질해 끓는 물에 데칩니다. 고수님 지금 네. 뭐 만드시는 거예요? 염도를 낮추고 맛은 진한 토마토 고추장을 만들어 보려고요. 파 향이 음식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파가 약간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면 토마토 쓱 넣습니다. 처음에 이 고추장을 네.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이 고추장에다 섞어서 먹으면 색깔도 비슷하고 예, 고추장 자체가 워낙 짜잖아요. 그래서 그 염도를 낮출 수 있겠다 싶어서 예, 그래서 고추장을 넣어서 토마토를 넣어서 해보게 됐어요. 고추장 넣고 예. 마늘하고 다래잼을 넣어서 같이 졸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형사 아빠 네. 이걸 좀 도와주세요. 항상 하던 일인 듯 묵묵히 돕는 남편 형석 씨. 그 집사람이 바쁠 때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고수의 레시피에 남편의 정성까지 더해진 토마토 고추장. 모두 신중하게 맛을 보는데요. 매운맛은 고추장이라서 그런지 여전히 매운맛은 네. 있고 단맛이 훨씬 좋네요. 토마토의 단맛이 더해진 매콤달콤한 토마토 고추장.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와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방울토마토 말랭이를 만들려고요. 말랭이요? 네네. 이 토마토를 이렇게 말려서 쓰면은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요. 토마토 영양소도 그대로 응축시켜서 먹을 수 있고요. 방울토마토에 소금과 후추로 약하게 간을 하고 건조기에 말리는데요. 여름 제철 채소인 토마토를 1년 내내 먹을 방법을 생각하다 만들어 먹기 시작했답니다. 이름하여 토마토 말랭이. 이번엔 밀가루에 토마토 즙을 부어 1차 반죽을 한 뒤 토마토 말랭이를 넣고 2차 반죽을 합니다. 그 다음 반죽을 바게트 모양으로 성형해 살짝 칼집을 내어 오븐에서 구워줍니다. 약 20분 정도 구우면 먹음직스러운 빵이 완성되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영양 토마토 바게트. 토마토 바게트에다가 예. 살사 샐러드 얹은 거예요. 바게트 위에 토마토 샐러드를 얹어서 만든 토마토 브루스케타. 토마토를 100분 활용한 건강고수표 기적의 건강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토마토로 네.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바게트 이게 네네. 궁금하거든요. 긴장돼요. 달콤함도 있고 약간의 매콤함도 있고 여기가 매콤한 게 들어갔었죠. 네, 청양고추 아까. 네. 다양한 채소 토핑으로 입맛을 돋우는 바게트 브루스케타.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해서 드시면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셨죠? 그럼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도 섭취하니까
맛도 좋고 네,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토마토가 밥 반찬이 대단해요. 토마토를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한 노인숙 씨의 노력이 듬뿍 담겨있는 밥상. 그 덕분에 지금의 건강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좀 평소에 차가웠던 사람들 아니면은 뭐 감기를 앓고 있다든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토마토를 좀 과량 드시게 되면 뭐 복통이나 설사, 구토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토마토는 하루에 한 15개 정도? 큰 토마토 있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큰 토마토. 이것은 하루에 한 2개 정도? 이 정도 안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변화로 되찾은 행복한 시간. 남은 50년도 건강하게 다른 데 암 안 생기게 열심히 먹는 거 잘 먹고 식습관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 거고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제 주시죠. 콩 중에서 가장 큰 콩으로 생김새가 작두 모양을 닮은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홈페이지에 남겨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이것을 포함한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